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니셨거나 모두를 환영합니다.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다니엘입니다. 저는 BC주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 프린스 조지 출신입니다. 지금 저는 리젠트 컬리지의 학생이자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세 명의 인턴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누군지는 모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저희가 인사드리던 날에 제가 많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누구지? 계속 인턴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셨을 만한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만나 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분들과 곧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설교를 나누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또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영적인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어두움은 완전한 무력감이며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중 어떤 분들에게는 정신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함, 너무 강하고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또 혹은 관계적인 어두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사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또는 영적인 영양실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어두움, 영적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든지 이 어두움은 사실 친숙한 감정입니다.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사실 그리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빛은 바로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그 빛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속하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인 밀도가 높은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온전한 빛이 되시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본문이 시작하는 그 앞부분의 말씀이 여러분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본문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에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지만 다른 각도에서 창조를 조명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면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요한은 마치 영화 세트의 커튼을 뒤로 당겨서 누가 이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어느 한 곳이라도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말씀이라고 그분을 부르고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로고스, 즉 말이라고 부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말이 우리의 생각의 표현인 것처럼 말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현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요한은 3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다른 창조 세계와는 구분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거기에 계셨고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왜 요한은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힘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에는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한 흑암, 어두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둠은 어떤 생명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은 다른 것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어둠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가져오십니다. 무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솜씨를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그분의 솜씨를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작품 위에 자신의 임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창조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잠시라도 그 역사를 멈추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세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돌보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창조하시고 그 창조로부터 거리를 두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관계적인 하나님, 관계적인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7절에 말하기를 빛을 증언하러 온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을 비추는 빛, 참빛, 모든 죄와 핍박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야말로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빛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는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빛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그 빛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친밀함과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서 사셨다라는 것은 거주하셨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사용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같이 사셨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경험하며 한 장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드신 성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자신이 거하실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한 명시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25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양식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공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정하신 공간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막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만나시고 찾으시기 위해 또 그들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공간입니다. 성막은 어둠 속에 비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막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막보다 더 좋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성막은 결코 영원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택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 성막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타협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인성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또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이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먼 상태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교, 특정한 어떤 거래 관계로 이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결코 거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마땅하다라는 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가장 놀라운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성막이 보여줬던 그 어느 것 훨씬 이상입니다. 성막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성막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자신의 임재를 가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험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성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참된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빛, 참된 빛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들을 돌보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차 올 완전한 계시의 예고였습니다. 참 빛이 다른 빛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빛이 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교회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명이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모든 어둠을 멸하시는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결국 우리를 모든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좋은 소식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기에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소경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참을성이 없고 신뢰를 잃고 의심하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신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고 희망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그 어떤 어둠보다 밝으신 하나님,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둠 가운데서 분명하게 구해주시고 빛을 밝혀주셨던 이야기입니다. 2018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에드먼튼에 있는 킹스 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는 제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이나 또 인간관계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저의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킹스 대학에 있을 때 저는 함께 기도하고 또 배우는 그러한 그룹의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고 또 그 대답을 적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내용들을 적어보십시오 였습니다. 제 대답은 교회에서 익숙하게 듣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맞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은 저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도 했고 성경에서 읽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말씀들을 믿었는가? 갑자기 저에게 그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더 솔직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느끼는 대답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짐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어둠이 완전히 드러났고 저는 저의 어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몰려왔지만 그러나 어둠이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임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 저희 학교에 계셨던 그 교목 목사님이 저를 수련회에 초대하셨습니다. 그 수련회는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피정이었는데 두 가지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해야 할 것, 숙제해야 할 것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서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은 저의 영적인 디렉터, 스피리추얼 디렉터와 만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니? 라고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저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의 스피리추얼 디렉터는 아마도 저의 대답이 정직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질문을 바꿔서 질문하셨습니다. 다니엘, 그것이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에게 너는 누구이니?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는 누구인 것 같니? 저는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누구인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 34편 18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분명하고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던 동안에 어두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빛이 되셨습니다. 저의 모든 어둠을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끼시든 당신을 무시하고 혹은 당신을 반대한다고 느끼시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살피시며 당신의 어둠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양자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이 올 것을 함께 기다리며 함께 이 세상의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무가 없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근심, 죄가 있지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시기에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